에어컨 틀리면 썰렁하다. 샤샤랍니다. 어우 저거 코일 안 떨어지나? 휘청휘청하는데.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아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 내일이 벌써 주말이에요. 주말 이제 장마 끝. 아 비는 다 이제 이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난리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도 점심도 못 먹었네. 점심 못 먹었습니다. 돈 없어가지고 굶었어요. 아 경기 없다. 경기도에서 오는 샤시네. 아, 이 쌍놈의 새끼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새끼 이거. 아, 저거 사형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들켜 들어와 그냥. 좀 일찍 나왔더니 차가 없군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좋습니다. 좋은 차 갑니다. 올란도 좋은 차인데 단종 됐어요.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차가 시어브레 올란도 좋은 차입니다. 공간 좋고 싸고 저런 차를 안 만들지. 점심때 엄청 배고팠는데 그거 딱 넘어가니까 배고픔이 싹 사라졌네요. 약 500m와 시속 70km 구간입니다. 69.7에서 다시 70.78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어우 저기 아까 올란도지나 여기도 또 올란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오늘 올란도가 잘 보이네. 오늘 저거 GM에 무슨 좋은 일 있나?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살고 싶지 않으면
참 화원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아, 요번 주는 좀 빡세게 좀 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끝내야 돼. 요번 주에 끝내야 됩니다. 어저께는 선생님 놀라가지고 팝송 하나 받았는데, 또 노래는 모르는 팝송입니다. 근데 노래 좋아요. 한번 들어봤더니 사고 MR 구간 찾아가지고 계속 들어야 돼요. 아, 노래 좋은 노래인데 조금 어려운 거. 수업 시간에 진도 안 나가고 그냥 틈틈이 치는 거라고 받았습니다. 틈틈 치라고. 틈틈 칠게 많아요. 해운대 영화도 쳐야지. 그거 팝송도 쳐야지. 물다 빠졌을래나? 아, 한결 스무스하네. 좋습니다. 좋은 차예요. 아, 드럼 스틱이 너무 빨리 해져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싼 거를 샀어요. 아, 학원서 만 원에 파는데, 인터넷에서 만 원에 세 개짜리 샀습니다. 아, 그건 얼마나 빨리. 아, 산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쟁반을 막 쳤더니 그냥 너덜너덜해졌어요. 아, 아껴 쳐야 되는데, 그것도 살살 쳐야 되겠어. 아, 너무 세게 쳤더니 그게 금방 다는 것 같아. 아이, 싼 거. 만 원에 세 개짜리. 거기다 가방까지 하나 주던데요? 사고 다발 스틱 보관함까지.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아이, 평도 좋아가지고. 연습할 때는 이게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만 원에 세 개짜리 샀습니다. 아이. 핑거비트라고 뭐좀 괜찮은 거, 가성비 있는 거 파는데. 보니까 학원서도 만원, 인터넷에서도 한 배송비까지 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9천 얼마 8천 얼마 하는데 배송비 2,500원이니까 많이 사면은 괜찮은데, 아, 이래 요번에 그냥 싼 거 한번 사서 쳐보자 그래가지고 만원에 3개짜리 샀습니다. 6개죠. 3조니까 3세트 만원에 3세트짜리. 아, 한번 사봤어요. 아, 아껴야지. 아, 경기도 안 좋은데 아껴야지.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아, 아껴야 돼. 뭐든지. 그러다가 학원비를 아낄 순 없잖아요. 학원비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 학원비 좀 깎아줘요, 원장 선생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 우린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거 뭐야, 학원 저거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다 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 미치겠다. 아, 어제 오늘 비 인천에도 빡세게 왔습니다. 그 전에 좀 안 왔다가. 근데 여기는 물난리 이렇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물난리 나는 데인데, 웨스트 사이드가. 바닷물 저 만조 시간 하고 틀리게 됐나? 아닐 건데.
강화는 많이 잠겼나 봐요. 거기 섬 나라기 때문에 섬이라. 이쪽 공터가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원래 상업지구인 줄 알았는데 상업지구에 원래는 학교 부지라고 그러더라고. 학교 용지. 그래서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 새끼들이 초등학교 세워봤자 야 돈 안 돼 그거 오피스텔 쳐 이래가지고 오피스텔하고 상업지역 저거를 뭘 짓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난린데 학교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팔뚝에 뭐가 멍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시뻘게 돼 있지? 멍 드는 것처럼 돼 있네. 아이씨, 뭐야 이거? 아 빨리 가서 커피 한잔 마셔야지. 단 거 땡기다. 당 떨어지나 보다. 1339 앰뷸런스도 있네. 119하고 911인가 뭐 그거든. 1339도 있어요. 앞에서 유턴을 주면 좋은데 좀 그럼 댕기기가 엄청 편한데 유턴에서 쏙 들어가면 되고. 저 오른쪽에 공터 있는데도 저희가 핵심 상업지구라고 하더라고요. 핵심 상업지구인데 저기다 상가를 안 짓고 저쪽에다 오피스텔을 짓 모양이야. 상가가 너무 많, 이게 다 주상복합이라 상가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오피스텔을 짓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상가를 줘야지. 원래 저기다 뭐 100매칭짜리를 짓는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나가리였나 봐요. 나가리. 귀청탱 되냐? 이상하게 하는 거야 제가. 소울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갔네. 어떻게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야? 소울 소울. 잡스디 다시 출정한다면 잡스디가 할거 없네. 아 조그만 놈아 중에 싱싱이 막 타고 가네. 그냥 뿅아리 어디 있고.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한 7살 됐나? 아유 엄청 잘 타네. 싱싱싱싱 타네. 쌩쌩쌩쌩. 뒤에 엄마 있구나. 딸 있고 아들 있고 아들 딸 둘이구나. 애국자네. 둘씩 낳습니다. 요즘 애국자들이 많아. 요즘 보면 쌍둥이들도 많이 보이고. 쌍둥이들 많이 보이고. 이 새끼들이 막 세워가지고 있어. 노랑색 칠해가지고 뭐 하면 씨는 뭐 장땡이야. 그냥 아무데나 막 세워 씨. 죽여버려 다 사형시켜.
오픈 골프연습장 DDR 최신 장비 50% 할인 해드립니다. 주차 4시간 무료. 가자 GDR. 아 저기 저거 홈플러스 있는 거구나. 홈플러스 뭐시 문 닫네 마네 뭐시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만. 아이 홈플러스 수소버스구나. 수소버스입니다. 빨간 거 수소버스 서인천에서 신촌 서울역 가는 수소버스입니다. 여섯 개만 나에게 하얀 이수 칠까. 이 앞에 공터가 원래 핵심 상업지역인데 여기다 오피스텔 짓는 데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짓으면 여기도 인기 좀 있겠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가 제철역이고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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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저우다입니다. 저우다 저우다 저우다